소크라테스 선수가 팬분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조아잭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5월 월간 MVP 소크라테스 선수를 향한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소크라테스 선수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 그리고 메시지들을 보내주셨는데 뭐 이를 두고 우열을 가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소크라테스 선수의 마음을 울린 메시지를 선정하는 시간 직접 가져보겠습니다. 선택되신 분께는 소크라테스 선수가 유니폼에 친필 사인을 해서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되시진 않은 분들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조화제약 면역한 일곱 분께는 잘크톤 젤리칼슘 열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이창규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더 큰 사랑 받으시고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로 자리매김 해주세요. 아쉽다. 반응이 굉장히 쿨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김미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좋은 플레이 보여주시고 중독성 강한 리듬에 시옷 댄스도 보여주세요. 다 이거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세 번째 이찬홍님, 낯선 KBO 리그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잘 적응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I mean, this is my second time adapted to a new culture, so need to be better person or better player. You need to get adapted. If not, you going home. So 네 번째. 테스형 020070HY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테스형! 로스 아빠 되신 거 축하해요. 앞으로도 안타와 홈런 펑펑 때려주세요. 로스야 건강하게 자라렴. Yeah, thank you. I appreciate that. So. 소크라테스 마음을 울릴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을 직접 선정해 주셨어요. One of those messages? The last one I like the most. Yeah. 가족 공략 잘하셨어요. 어쨌든 로스 아빠 소크라테스가 직접 020070HY님의 메시지를 선정해 주셨고요.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